오큘러스 퀘스트 에어링크 설정 방법 알아보기.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? 오큘러스 퀘스트 2와 그의 PC, 5G 네트워크 공유기. 이 두 개가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. VR PC의 권장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. 오큘러스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, 없을 경우 호환성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VR이 된다고 해도 오큘러스 에어링크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 오큘러스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설정 베타에 들어가 보시면 에어링크가 있습니다. 에어링크를 체크해주세요. 기기로 가보시면 연결된 오큘러스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뿐만 아니라 오큘러스 퀘스트 안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 만약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경우 지금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바로 업데이트 해주세요. 업데이트가 다 되셨으면 테스트 기능에서 에어링크를 찾으시면 되는데, 만약 없어도 당황하시지 말고 링크 케이블을 연결하시면은 에어링크가 보이실 겁니다. 여기서 에어링크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제 컴퓨터랑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내용은 앞에서 소개한 것과 같습니다. 자, 드디어 에어링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Let's go! 오큘러스 에어링크 접속 화면입니다. 이렇게 오디오 설정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게임 목록도 보이고요.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비트 값도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최고의 퀄리티를 위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게임은 오큘러스 스토어에 있는 소우맨이라는 게임입니다. 이렇게 움직이면서 총을 난사하는 게임인데, 과연 프레임이 끊기는지 아니면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. 제가 확인했을 때는 끊기는 거는 거의 확인을 못 했고, 데스크탑, 버추얼 데스크탑과 마찬가지로 게임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. 두 번째 게임은 대망의 하프라이프 알렉스. 스팀에서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. 워낙에 데이터 용량도 크고 그래픽도 퀄리티가 높아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. 이렇게 에어링크로 확인해도 프레임도 끊기지 않고 퀄리티 높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. 와, 정말 잘 만든 게임이네요. 에어링크는 게임뿐만 아니고 개발할 때도 정말 편한데요. 이렇게 유니티나 얼리어 엔진을 사용할 때 원격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 처음에 오큘러스 퀘스트 1과 리프트 S가 나왔을 때도 결국 유니티에서 테스트할 때는 리프트 S를 많이 사용했거든요. 링크 케이블이랑 에어링크가 생기면서 정말 편하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,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